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배우, 기획사 대표, 대체 본업이 뭔데 뭔데. 원조 만능 엔터테이너 임상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이텐션이야. 하이텐션으로 이 기운이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연기도 잘하고 못질도 잘하는 무지개빛 배우 경수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풀어보겠습니다. 두 분이 함께 어떤 작품으로 오셨을까도 궁금하고. 연기를 오래간만에 다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드라마. 그래서 경수진 씨랑 영화를 찍어서 저희. 영화 못지않은 작품을 찍었습니다. 이번에 제 뮤직비디오에. 본인 주연. 뮤직비디오에 제가 경수진 씨를 취조하는 역할로. 형사 역할로 나오고. 황정민 씨가 주인공이고.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황정민 씨의 부인이 하지원 씨. 그 하지원 씨의 내 옆남이 저의 남편. 여기 남편. 복잡하네. 그게 고기용표 씨. 와. 저기 뮤직비디오가 되게 멜로디에. 우정 출연으로. 아, 우리. 임창정 씨가 이렇게 뮤직비디오에 힘을 쏟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17집이 나오세요. 17집. 근데 이번에는 두 곡을 활동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 곡은 지금 경수진 씨가 출연해주신 뮤직비디오로 해서 11월 1일, 지금 이제 나온 거죠? 나왔죠. 이 뒤에 이제 또 빠른 노래로. 댄스곡 나와요? 댄스곡이 나와요. 댄스곡이 나오는데 제목이 나는 트로트가 싫어요. 나는 트로트가 싫어요. 이래도 되는지 둘러본다.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 나는 트로트가 싫어요. 나는 트로트가 싫어요. 이렇게 살짝 들려줘가지고 들어봤는데 이 노래에 대한 기대가 훨씬 더 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타이틀이 지금 묻혔어요. 저 죄송한데 그래도 발라드 제목이라도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제목도 안 알려주시고. 제목 아직도 얘기 안 했어요? 노래가 지켜가지고. 선배님 저 나온 거예요, 저 나온 거. 별거 없던 그 하루로. 별거 없던 그 하루. 아, 그래서. 그래서 별거 없이 입으신 거예요, 다음에. 별거 없던 임창정님 노래를 들으면 항상 드라마 같잖아요. 스토리가 쫙 펼쳐져. 아, 요 노래도 한 번의 드라마다. 그댄 떠났을까? 나만이 그 이유를 몰랐어. 교과서다, 교과서. 그렇죠, 그렇지만. MC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스트예요. 뭐 억지로 한 곡 그럼 한 소절 이게 아니라 그냥 나오잖아요. 그냥. 아직 저기 싸비 전인데. 저는 너무 영광이에요 지금 라이브를. 내 앞에 올라가. 그대와 함께 나누었던 별거 없던 그 하루로 눈만. 안 돼, 이거. 음원으로 들으세요, 여러분. 음원으로 들으세요. 너무 일러, 지금. 너무 일러가지고. 가수, 배우, 예능인까지. 뭐, 엔터테인먼트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네. 누군가를 좀 오늘 스카우트 하기 위해서 오늘 나왔다. 아, 이분만큼은 내가 캐스팅하고 싶다. 일단 저쪽엔 없어요. 실패! 여기 셋 중에 한 명이요? 개그맨 라인? 3명인데? 일단 셋을 다 영입하고 싶고. 왜냐하면 여기는 돈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남는 게 별로 없어. 뭔가 치상적이고 막. 근데 여기는 그냥 영업이익이 많이 나. 얘네 행사 많이 뛰어. 행사 조르고 왔어. 그래갖고 이 중에서도 특히. 누구예요? 저는 문세윤 씨. 문세윤 씨한테 독특하고 특이한 그런 음악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게 런칭을 하고 싶어요. 뚜껑뚜껑. 약간 니틀사이 느낌으로. 진짜 좋아한다. 니틀사이. 자, 뭐 적는 거예요 지금? 사기꾼이라고 적고 있어요. 저런 사람들 조심해. 니틀사이. 문세윤 씨의 가능성을 좋게 보셨습니다. 아우, 야, 너무 기분 좋은데, 근데? 이분이 오늘 귀인 혹은 역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제가 볼 땐 높습니다. 수진 씨는 사전 조사를 해보니까
팝송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대쪽 같은 음악과 음식 취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 들었어. 완전히 달라요. 어느 쪽입니까? 좀 달라요. 그 상황마다 분위기마다 캠핑 갔을 때는 약간 좀 감성적인 인디 음악이나 인디 음악. 네, 아니면 뭐 팝송이나 이런 걸 듣고. 네. 네. 평상시에 좀 기분 좋은 노래를 들으려면 가요 뭐 이런 거. 아, 가요도 들어요? 네, 가요도 듣고요. 근데 가사를 잘 모르겠어요. 가사를 잘 안 듣고 건데. 음만 좀 많이 듣고. 야, 큰일 났네. 음식은 제가 한식을 너무 좋아해요. 아~ 그래가지고 한식이 나오면 제가 승부욕이 오를 것 같은데 양식이 나오면 살짝 제가 승부욕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아~